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울산 울주군 범석 쪽으로 또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저희 또 채널 트렌드 자체가 읍면 단위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왜? Why?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80-90%는 한 번쯤 가봤거나 한 번쯤 먹어봤거나 한 번쯤 들어봤거나 하실 만한 업체입니다. 샤브향, 여러분들 샤브샤브의 원조죠. 어떻게 보면 거의 1세대, 거의 1세대의 샤브향 한번 들어 먹어봤거나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범석 쪽에 샤브향이라는 업체 제가 오랜만에 한번 컨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 가격이 너무 착해. 일단 조조부터 시작해서 조조 할인 11시부터 11시 45분 소고기 샤브샤브 기본 1,900원 시작입니다. 그다음 점심 특선은 11시 46분부터 3시까지 11,900원이고 또 저녁 디너죠 여러분들 3시부터 5시 반까지 12,9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일단 샤브향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샐러드바 앞에서 영상으로 봤듯이 샐러드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무한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눈치 없이 솔직히 요즘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샤브샤브 집들 가보면 솔직히 무한인데가 다 없어 그러니까 샐러드바가 없죠 보통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직원들 눈치를 좀 봐야 돼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뭐 이런 사소한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키려면 이렇게 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좀, 네, 좀 그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샤브향이라는 가게를 까먹을 때쯤 제가 한번 영상으로 진짜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맛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신선한 야채 담가줍니다 또 이게 우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또 야채에서 나오는 또 신선함 그 다음에 버섯도 종류 엄청 많이 쓰네 버섯도 넣어주고 맛있겠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좀 기다리기 좀 그렇다 기다릴 때 여기 또 이제 국수 이런 것도 이제 또 먹을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소한 배려거든 국수를 또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 정도 가격이면 좋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솔직히 고깃집보다 싸 그러니까 샤브샤브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좀 뭐 비싼 메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학생들도 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와서 편하게 좀 드셔보십시오 건강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국수 맛있다 샐러드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먹어볼게요 옛날 그 우리 라는 떡볶이 저 이제 거의 육수가 우러납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소고기를 담가줍니다 금방 익어요 이거 이거 익을 때 동안 요 라이스 페퍼 요거를 갖다가 이제 또 준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물에 잘 담갔다가 싹 빼줘서 이제 이렇게 또 싸먹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범석 쪽에 샤브샤브 집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샤브향을 선택했냐면 샐러드바라든지 이런 게 제일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일 괜찮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금액 금액도 굉장히 착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셔도 알겠지만 저도 다 확인한 결과로는 이 샤브향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그냥 뒷말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매콤한 맛하고 단맛이 있어요 소스 딱 두 가지가 있고요
딱 자른 다음에 그럼 일단은 이제 단맛 먼저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나 이렇게 딱 싸가지고 소스에 다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거는 게임 끝.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이 아마 12월 거의 말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고 이번 연말은 샤브샤브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이 이제 경상도, 특히나 부산, 울산, 하여튼 경상도 쪽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울산, 그러니까 울주, 뭐 범선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놀러 오셔가지고 이번 연말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와, 맛있다. 또 이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먹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19,000원인데 그러니까 저녁에 와도 12,900원인데 요즘 뭐 삼겹살 먹으러 가도, 요즘 젊은 애들 삼겹살 먹으러 가도 막 3만원 4만원 되더만, 많이 먹는 친구들 5만원 되고 그러더만. 이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껏 먹으세요. 맛있다. 아마 제 영상 보시고 나 저기 가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맛있어요. 또 버섯도. 좋아. 특히 이제 샤브샤브가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이에요, 여러분들. 특히나 또 여러분들 또 요즘 건강식 굉장히 많이 찾아 먹잖아요. 진짜 건강해. 소스가 매력 있다, 여러분들. 단맛 먹다가 매운맛 먹으니까 확실히 또 다르다. 매콤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건강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 무한이잖아, 무한.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무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맛도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먹을 수 있는 만큼 정량,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한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또 막 이렇게 갖고 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만큼 더 들고 와야죠. 그렇게 또 버섯.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고기를 넣음으로써 고기에 이 기름하고 이 고기에 이게 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칼국수 면도 있고요, 수제비도 있고, 뭐 당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것도 넣어서 먹고 싶은 분도 드시고, 드시면 이렇게 어묵처럼 이렇게 또 담가서 또 드셔도 되고요. 또 떡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저만의 또 먹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다 맛있는데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샤브샤브 집의 포인트 볶음밥이거든요. 진짜 이 볶음밥 이 국이 맛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야채 넣고 오이도 넣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인애플 이런 걸 좀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주차장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차장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싸서 소스로 방금 찍어서 국물.
좋아. 아, 국물이 끝내줘요. 와. 그런데 올 연말은 어디? 샤브샤브. 아마 또 먹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샤브향 요집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여러분들 100명이나 들어와요. 그래서 단체 문의 한영입니다. 단체 맞습니다. 단체로 오셔가지고 한번 뭐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회식, 모임 이런 것도 하기 좋아요. 난 이 버섯이 너무 좋아 진짜. 특히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샤브샤브는 절대 살 안 찌죠. 와, 근데 이거 소스 잘 만들었다. 매력 있다. 소스 너무 매력있어. 계속 먹게 돼요. 힘들겠다. 딱 싸가지고. 여기도 소스에 딱 찍어서, 그러니까 이게 만능 소스네 내가 봤을 때. 와. 소스에 딱 찍어서 한 입만. 빼줍니다 여러분들. 건더기를 볶음밥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 빼. 거의 건더기는 웬만하면 다 빼세요. 다 빼요. 그리고 국물도 많이 빼야 돼. 제가 또 이 볶음밥도 전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 하셔야 돼요. 국물을 어느 정도 놔둬야 되냐면, 그러니까 많이 빼야 돼. 어느 정도만 놔둬야 되거든요. 옆에 딱 빼줘. 그러니까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이라고. 한 요 정도도 많아. 그러니까 요 정도도 많아요, 여러분들. 요 정도도 많고, 요 정도 좋다. 요 정도에서 아주 좀 더 빼. 한 요 정도에서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갖고 갔던 밥 있죠? 밥을 이렇게 넣어. 넣고요. 또 참기름까지 다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꾹 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 이 계란입니다. 계란을 터뜨려서 딱 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냥 계속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색깔이 변하죠, 여러분들. 벌써부터 맛있겠다, 맞죠, 여러분들? 일단 호박은 좀 빼줄게요, 일단. 이거 여러분들 안 먹어본 사람 몰라. 이때 불을 좀 세게 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없어져야 되거든, 국물이요. 계속 돌려줘.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약간 죽 같죠? 아, 여러분들 냄새만 딱 맡아보죠? 게임 끝났다. 이거는 여러분들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자,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좀 퍼. 와, 뜨거우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미쳤다.
너무 좋아. 이거야 이거. 저는 솔직히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 이 볶음밥 먹으려고 샤브샤브 집 가는 사람도 많아. 혼자 와가지고 폭풍 흡입하고 있습니다. 와. 솔직히 이 샤브향이 오면은 그러니까 돈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하이라이트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 아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맛있는 샤브샤브 집 와가지고 거의 우리의 원조죠? 근데 제가 샤브향을 옛날부터 많이 와봤지만, 요런 데 알고 계셔야 이게 체인점이거든요, 샤브향? 근데 그 체인점마다도 다 맛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사장님분들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의 영상에 봤던 이 맛을 느끼시려면, 요 구형점으로 오셔야 돼요. 샤브향 구형점. 구형점이라고 꼭 검색하셔가지고 오셔야만 영상에 봤듯이 저런 샐러드바와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서비스 마시면 저는 너무 굿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도 올 연말 아니면 특별한 날 이벤트 아니면 잔치 회식 모임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이 샤브향 100명이나 들어올 수 있는 가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맛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또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울주군에 있는 샤브향 구형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